수직선의 기본은 중력이라고 했잖아요. 중력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추를, 이걸 추라고 그래요, 추. 추를 이렇게 아주 잘 보이는 실을 하나 매달아서 밑에다가 약간 무거운 걸 매달아서 책상 앞이나 방 가운데 매달아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건물 벽을 보는 것도 수직선이긴 한데 건축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직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구를 믿어야 돼, 이 지구. 이렇게 실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이게 수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수직선이다, 이게 수직선이다를 머릿속에 박아 넣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집에다가 제가 이거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요, 미술학원 곳곳에 이걸 매달아 놨어요. 늘 다니면서 수직선을 익히라고.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직선을 이런 식으로 집에다 매달아 놔야 됩니다. 자기가 매달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다음에, 뭐 가게에다도 매달아 놓고, 이렇게 모빌 매달아 놓고 해서 눈높이 아래까지 매달아야지 내가 이걸 익히죠. 그죠? 내 눈높이가 지나가야 되니까. 아무튼. 추를 활용해서, 추와 중력을 활용해서 수직선을 익히고, 그 다음에 그림, 화면에다 그림을 그릴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직각삼각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게 수직선이다. 지금 틀릴 수 있어요. 그쪽에서 안 봤기 때문에. 이게 수직선이고, 그러면 이 수직선에서 이 기울기가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는 것이죠.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직각삼각형. 자, 직각삼각형 여기가 직각입니다. 그죠? 그럼 이 면적이 보여요, 면적이. 아까 제가 빗금 그었죠? 이 빗금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각도가 맞았나 안 맞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삼각형의 모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길죠, 훨씬. 그리고 본인이 그린 삼각형을 보세요. 느낌이 딱 올 겁니다, 느낌이 딱. 선생님이 점 찍은 거하고 똑같은 위치에 찍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준점만 그냥 아무 임으로 찍으시고. 네. 위치가 아닙니다. 위치. 네. 핵심은 각도예요. 각도. 앵글. 그래서 핵심은 각도고 이 각도를 구분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기준점에서 두 번째 점까지의 선을 그었을 때, 그리고 수직선을 그었을 때 직각삼각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직각삼각형의 모양이 정확한지만 관찰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울기를 관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런 방식으로.